아율 망고님한테 감사합니다. 얘가 방금 이런 게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까요? 그저께 기억나니 저 이태원에서 밥 먹다가 저한테 떡라면을 배달해 주다가 예, 제 허벅지에 떡라면 올린 적 있어요. 그 순간 어 뭐지? 어 형님 죄송합니다. 그래 지훈아 떡라면을 어 깨끗해. 어 지훈아 저기 어 그게 야 진짜 떡라면을 시키랬더니 떡 델리쉬. 아 그린라이트. 송화에도 다시 나오고 싶어 하겠죠. 송화에도 너무 재밌었고 송화에가 그 방송 나오고 나서 송화에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셨다고. 머리 좀 잘라요? 해안아모님께서 머리 자르라고 500개를. 뭐 무슨 컷으로 하지? 해안아모님 무슨 컷 추천하십니까? 형님? 형님? 응? 형님 해안아모님 혹시 분명 해안아모님 또 그럴 거야. 최고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이럴 거야. 감사합니다 형님. 잘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풍성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 말투가 말투랑 개그가 40대 주말 아저씨 같아요? 그러네. 네가 봐도 약간 형이 형 나이에 비해서 좀 말투나 그런 것들이 좀 그래 보이니? 네, 없지 않아. 없지 않아 있어? 나쁜 뜻은? 어, 아니 그럼 형도 그런 뜻으로 물어본 건 아니야. 맛있다. 아, 다음. 아이고. 극한 직업이라고요? 지훈아, 극해 힘들어? 네? 일하는 거 힘들어? 아니요. 어이, 무슨 말씀이세요? 어, 이 친구. 응? 여러분들이 그런 여론몰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어? 아이씨. 얼마나 좋아? 응. 그럼 아 힘들었으면 지가 그만뒀겠지. 1년 지금 우리가 벌써 1년. 9월이니까 1년 2개월? 네. 어, 그럼 1년 2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뭐 그럼요. 최근에 어제 술자리 왜 안 갔나요? 뭔 술자리요? 술 드셨어요 어제? 아 BJ님도 술자리요? 나 온지도 몰랐어. 연락도 못 받았는데 뭐. 나 어제 방송하고 있었잖아요. 두 살 차이인데 너무 깍듯하시니까 그래 보이잖아. 회사 안 다닙니까? 회사 다니면 그러면 사장님이 나보다 나이 어리다고 사장님한테 어이 사장 몇 살이더라? 87? 아 내가 빠른 87이야. 내가 이번에 인턴으로 왔거든. 딱 보니까 우리 친구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떡해? 어? 내가 빠른 87인데 내가 감안해 줄게. 그냥 우리 동갑으로 해서 하자고. 어때? 그러면 사장이 어 잠깐만 우리 공구리가 어딨지? 씨발놈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밥 맛있냐? 입에 좀 맞냐? 네. 아이고, 맛있다. 맛있네. 뭐하지? 놀이터 나갈까? 놀이터 갈까? 놀이터 가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분들을 인터뷰하면 시청자들이 좋아하겠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맛있다. 오오오오오 주먹밥도 맛있다. 밥 볶아 먹을래? 배불러? 야, 주먹밥을 좀 먹어. 고기랑. 고기 다 먹었구나. 형. 다 먹었구나. 아, 여기 한 조각이 가요. 맛있다. 아, 여기 맛있네. 더 맛있어졌어, 약간. 아, 맛있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운 갈비찜 드시고요. 해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물 갈비찜. 그리고 안동 좋아하시면 안동 갈비찜도 있고요. 느끼한 거 좋아하시면 치즈 쪽갈비도 있고요. 매운 거 튀김. 어? 매운 거 한번 먹어본 적 있거든요. 근데 왜 궁금해? 아, 안 궁금해. 아, 옛날에 우리 그 키스크라이? 아니 키스크라이 아니지, 멍청한. 키스앤크라이. 키스앤크라이. 그래도 우리 방송 나왔던 걸그룹인데 이름을 그걸 까먹으면 안 되지. 어? 나왔던 애가 너한테 아, 안녕하세요 박지훈님 막 이러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그 유신님? 아, 뭐 이러고 여자 걸그룹이 얼마나 네가 상처받고 집에 가서 코시딘 샤워하겠지. 아,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다. 몸은 좀 뭐야, 너도 나도 다 괜찮다. 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인후염 걸려가지고 동시에 나왔다. 그러니까 지지직 소리? 잠깐만요. 됐어?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역시 기계는 불어야 돼. 때리거나 불거나. 이걸 깔끔하게. 야, 랩하니까 손승현 생각나네. 그게 저 페이스북에 올라가가지고 좋아요가 많이 넘었더만. 가창 끼치는 소름 역 해가지고. 그 되게 유명한 페이스북인데. 자기 형이 내 방송 알리도 나왔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자기도 나오겠다고. 아, 배고프는데 음식을 남기면 안 되니까. 탄산 다 먹었니? 아니 괜찮아, 억지로 먹으면 할죠. 당면 좀 먹어 지훈아. 이거 맞니? 여기 떼도 되지? 네 거지 이거. 국물이랑 해가지고. 됐어. 아, 야.
가시게 가시게 없는 가시게 없는 가시게 어 잘해 먹어 당면 당면 좀 먹어 아 아니, 안녕하세요 아 이게 맛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거예요 이게 아주 그 별미입니다 배부르면 안 먹어도 돼 당면 맛을 보라는 거지 맛있어? 그래 맛있다니까 아따 갈비찜도 먹고 좋네 좋아 노래가 뭐냐 뭔 노래냐 이거 저도 처음 들어봤어 이거 그 노래 아니야? Follow me, follow me. Poppy, poppy, poppy 그 아니야? 이거 신사동 호랭이가 작곡한 거야? 오렌지 카라멜이라고? 넌노 오케아 신곡이라고? 원래 이번에 EXID한테 연락 왔는데 우리 금요일날 쇼케이스 나 MC 뭐 해달라고 근데 못하잖아 아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토요일 우리 코미디 페스티벌 가잖아 어 못 가요 코미디 페스티벌 가야 돼 우리 시청자가 근데 사회 본다던데? 게시판에 글 올라왔잖아 누가 아까 뭐 그러는데 지훈이만 보내자고요? 그럼 방송을 못 하잖아 추천하게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블린형? 배고파? 아 배불러? 네 어 그만 먹어 어, 억지로 먹지 마 야 보리 다 마셨니? 맥콜? 네 다 마셨니? 반 반 나눠 먹자 자 아, 고블린님도 직원 새로 한 명 뽑았다고? 고블린님은 뭐 새로 뽑은 게 아니고 이건 걸걸? 갈린 걸걸? 한 명 그만두고 한 명 새로 한 걸걸요? 네 우리도 그렇게 할까? 한 명. 응. 윤성이 갈고. 어? 윤성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해. 네가 연락 안 됐지 너랑. 예, 월요일. 됐어. 네가 형으로서 좀 위로해주고 올라오면 술 한잔 사주면서 어깨 토닥토닥 해주고 어깨를 꾹 눌러줘. 치마가 좀 짧다 네? 되게 짧은 치마를 주셨네 아유리 운전기사? 뭔 소리지 그게? 왜 아유리를 운전기사로 하는 거야? 아 우리 직원을 에이 말도 안 돼 소리 없어 저거 그냥 운전기사예요 아유리 양이 스시로도 가고 싶다고 그럼 말을 하던가 말도 안 하는데 왜? 이거 야 연락이 안 온다고? 네가 연락을 해야지 아 다르고 오 다르고 어? 가 다르고 나 다르고 나 다르고 너 다르고 우리 다르고 그들 다르고 네가 하고 싶다 연락을 해야지 어? 3시가 넘었는데 왜요? 아, 아유리 BJ 안 한대요 페북에 올라와 에이 걔 BJ 안 해요 걔 BJ 할 이유가 없지 걔는 저기 그건데 어? 녹화를 왜 끊어? 이제 나 녹화할 거야. 날 사랑할 거야.
이제 나를 유튜브에 올리고 날 볼 거야. 그렇지만 날 유튜브에서 볼 거라고. 나중에 내 자식한테 보여줄 거야. 아빠야, 아빠 이렇게 먹고 살았어. 보여줄 거라고. 그리고 이제 나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 우리 콘티비에 대해서 전체 미팅 좀 하자고. 직원들 다 모이라고 해. 전체 미팅 좀 해서 날짜 좀 잡아서. 형이 이번에 글로벌 기획안을 좀 생각했거든. 전체적으로 브리핑과 함께. 오, 좋네. 어, 여기, 여기 보고 계시네, 우리 직원들. 아이고, 우리, 리얼 피아노 대리, 꼴꼴이 대리도 있고, 참나무 과장, 어, 라이브 상무도 오셨고, MCRKO 인턴도 왔네. 이 흰색들은 뭔가? 그냥 타원. 아, 지원자들? 네. 아, 응모한 지원자들? 네. 아이고, 흰색이라 잘 안 보이네. 인턴? 인턴이면 좀 대충 뭐가 아니나 싶으면 걸러내. 어, 이 푸른색들은 뭔가? 사원들 정규직인가? 네. 어, 정규직 사원들이구만. 어, 빨간색은 뭔가? 빨간색 과장. 과장 이상. 네. 어, 이사, 어, 임직원들. 어, 파란색은 뭔가? 파란색. 어. 부사장급. 부사장급? 파란색은 저 경비가 맞지 않나? 저기 시큐리티나. 어. 끊길란가 보다, 지훈아. 리방해야겠다. 기다려봐봐. 어. 화장실에 가? 진짜 씨? 철저한 새끼 암홀 걸어놨네 이거. 그래도 빨리 화장하면 진민이 형. 아유리. 짜식. 좀 많이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안 먹어도 요즘 배가 부르네. 아, RKO님 11개 감사합니다. 아, 별풍을 먹어서 그런가 보다. 우리 저기 해와나무님하고 리얼피아노님하고. 어? 저희 이제 효구님이 어제 결혼식 사회 좀 부탁드린답니다. 아니 뭐 씨발 카톡으로 하지 뭘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해. 층층거려 또라이 새끼 이거. 진짜요? 방송에서 그랬어요? 나한테 결혼식 사회 부탁한대요? 진짜? 언제 하는데? 아, 진심이면 카톡으로 하겠지. 설마 방송으로 하겠어? 결혼식 사회가 저희 일생에 있었어. 신진식 대사인데. 어떤 분이야? 결혼식? 효군이, 효군이. 효군이 아, 결혼식. 11월 달에. 그래, 근데 나한테 사회 부탁한다고? 아닌데? 신혜가 아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좀 더. 아, 두 분도, 두 분도 아는, 아, 둘 다, 아, 그렇군. 아, 맞다. 하긴 내가 MC 온 날 처음 만났으니까. 그럴 수 있네. 하, 고맙네. 사회도 시켜주고. 내가 먼저 연락하기 그렇지 않나? 야, 네가 결혼식 사회 부탁했다며? 이러기요? 야, 진짜 나면 연락 오겠지. 아니면 방송 중에 장난으로 한 말일 수도 있어. 왜냐면, 신혜가 워낙 발이 넓어서 뭐 성승헌 형이나 허준 형 나보다 훨씬 더 잘하고 유명하고 잘 나가는 형들을 많이 하는데 무슨 뭐 나한테 그러겠어. 어. 아닐 거야. 농담으로 한 얘기일 거야. 나는 그냥 하객으로 가야지. 그럼
또 괜히 장난으로 한 말인데 내가 야 나 결혼식 시켜준다며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니면 걔가 난감하지. 효고님이 연락 없다고 섭섭해한다고요? 씨바고 나랑 연애하냐 이거. 연락 없다고 남자들끼리 섭섭해하고 이거. 어? 뭐야 왜 이렇게 층층거려 요즘에? 어? 나랑 사귀냐?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남자들끼리? 합방하자고 했다고 최고님이. 네, 합방하자고 했는데 그때 뭐 서로 일정 조율하고 그랬었는데. 안 했었잖아 우리. 합방하자고 하다가 풋볼데이 뭐 저기 뭐야 헝그리앱 TV 개막식인가? 그때 이렇게 만나면서 뭐. 근데 날짜 정하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최고님이 합방하자고 해놓고 연락이 없다고 섭섭해했다고요? 그래? 그게 아닐 텐데? 왜 그러지? 내가 카톡 한 게 있는데? 아 몰라 몰라 지금 방송이 중요하지. 그래? 에이 진짜 섭섭했으면 내가 카톡으로 얘기했겠지. 왜 이렇게 섭섭이들이 많아? 응? 이정섭이야 다들? 왜 이래? 진짜 섭섭하면 연락을 하지 씨, 방송에서 씨. 그래? 내가 따로 연락해야 해. 지코님은 나랑 연락 자주 하는데